드라마 핑가입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드라마 시즌3가 이제 단 2회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5회 예고를 보니 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택 앞에 저승사자가 서있기에 서부장 집안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보안이 그 나이 많은 집사거나 아니면 서부장 아버지일 확률이 크겠네요. 인과응보를 확실하게 하는 임성한 작가라서 뜬금없이 서부장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은이 서부장의 자식도 가진 상황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서부장을 자식도 보기 전에 데리고 갈 리가 없습니다. 신유신과 아미, 박혜륜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남은 2회에서는 그들이 제대로 당하는 전개로 갈 텐데요. 신유신은 앞을 못 보게 될 거고 박희류는 걷지 못하게 될 겁니다. 김동민 역시도 제정신이 아니죠. 갑자기 난가빈에 찾아가 팬이라고 하질 않나 이제는 소개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김동민한테 지금 난가빈의 엄마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걸 보면 박혜륜이거나 신유신 둘 중에 한 명일 듯합니다. 신유신이라면 굳이 아미를 두고 왜 난가빈을 소개해주냐 의문이 들죠. 김동민은 지금 아미를 의심하고 아미가 자기 죽일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아미를 신유신한테서 떼어놓으려고 난가빈을 소개시켜줄 확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박혜륜을 소개해준다면 다시 또 난가빈과 둘이 이어지게 되겠네요. 헤어진 이후로 박혜륜은 많이 힘들어했었죠. 하지만 난가빈은 박혜륜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 그리워한다던가 재회를 할 생각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이 이어지는 전개로는 가지 않을 것 같네요. 박혜륜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니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건 인과응보가 안 됩니다. 잠시 입 좀 돌아간 거, 축구하다가 다리 문제가 생긴 거 말고는 박혜륜이 잃은 게 뭐가 있나요? 원래 가정을 버리고 갔던 사람이니 이 시은의 결혼은 박혜륜에게 버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신유신 역시도 아미랑 가을에 결혼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조만간 아미는 신유신을 떠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김동미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한마디로 악역들은 자기들끼리 서로를 힘들게 하다가 각자 다 흩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거죠. 착한 사람은 결국 그 선행들을 돌려받는 거고 악한 사람들은 결국 그 악행들을 다 돌려받는 거고요. 꼭 죽어서만 치르는 게 아니라 살아서 두고두고 값을 치르고 반성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반전으로 마지막엔 전부 사피형의 꿈이었다고 해도 재밌겠네요. 남편들은 애초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죠. 가정과 자식들에게 충실한 원래의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사피형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신유신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마무리가 되는데요. 만약 이 전개대로 가지 않는다면 인과응보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새로 등장한 집사도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있죠. 이시은과 사피형을 힘들게 하는 캐릭터로 남은 2회에서 제대로 활약을 할 겁니다. 서부장에게 원래 마음이 있었던 집사가 본격적으로 들이대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서부장은 원래 내 남자였다고 우기다가 15회 예고처럼 저승사자들이 결국 집사를 데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인 거죠.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